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윤유수입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사실 저희가 디지털 리터시 협회와 이제 올해 2회차로 같이 행사를 하면서 저희 또 이제 커먼즈 어워드 시상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제 디지털 웰빙 또는 디지털에서의 건강한 삶, 이 부분은 사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야 되겠지만, 특히 타인과 같이 협력하는, 그리고 자율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커먼즈라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다양한 가치들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 열린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시민의식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참여의식이 갖추어져야 이런 디지털 웰빙, 디지털 시대 건강한 삶이 갖춰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주제인 디지털 웰빙과 커먼즈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상하신 분들의 어떤 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상을 드리는 건 저희가 뭐 제3자적인 입장이나 아니면은 뭔가 어떤 다른 권위를 갖고 드린다기보다는 함께 이러한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존경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같은 동료로서 상을 드린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상자를 고를 때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 어떤 이례적인 또는 어떤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활동을 한 분들보다 지속적으로 지금 이러한 열림과 다양성과 참여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상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같이 논의하는 입장에서도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상을 수상하신 세 분, 그리고 단체 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지켜본 아까 말한 존경심과 감사의 말씀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지켜보는 이제 분들인데, 앞으로도 이 건강한 사회 그리고 디지털 웰빙을 위해서 계속 정진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